자,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시작할 콘텐츠는 드디어 레전드 템을 가져왔습니다. 수돗물만 먹어야 될 정도로 템을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 솔직히 어디서 많이 봤던 템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별이 몇 개예요? 별이 몇 개야, 이거? 첫 번째 타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, 이게. 자, 반지. 마이스터링 스타포스 23성 공격력 108이고요 이게 66리턴이 하나 붙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윗잠재 12-12 올셋 9%의 에디셔널 랩당 2 공격력 12 힘 7%예요 힘 7% 자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 스태콩 봐봐요. 이게 12-12-12에다가 에디셔널 어느정도 맞춰왔어도 결국은 이게 더 높아요. 그리고 일단은 장갑 공개에 앞서서 장갑의 토탈 장비입니다. 이게 132에 6% 추업. 자, 이 장갑의 추업이 곁들여집니다. 자,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. 지금 여기서 이런 추업 구하려면 진짜 우리 서버에서는 뭐 안 구해져요. 이게 확률이 진짜 너무 진짜 엄청 낮습니다. 이제 보여드릴 때가 왔죠. 자, 가져왔습니다. 크크크에다가 에디셔널 크뎀 3% 힘 5% 올셋 4% 이게 지금 결합이 됩니다. 슬슬 템 공개를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. 전승할 장비, 추출할 장비. 자, 와, 깔끔하죠? 야, 지린다 이게. 이게 이렇게 되네? 진짜 예쁘다. 132에 6% 이게 말이 되나? 817만에서 861만. 진짜 스펙은 많이 되는 거죠, 이것도? 결합하기 전에 기존 장갑이 진짜 굳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내가 공개를 안 했던 것도 있어. 올6리턴 깔끔하긴 한데 이제 잠재 능력하고 에디셔널 진짜 서민 옵션이어가지고 90만이 올라가 버리는데 크뎀이 한 줄이 추가가 되는 거야. 스펙업 진짜 가늠이 안 가죠. 전수. 아, 축하한다. 와, 와,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. 33% 132에 5% 추호 33%에다가 23성의 오리털 크크크에다가 132에 6% 132에 5%의 힘 33% 스칼렛닝 힘 33% 도미니터 펜던트 104에 4% 초비 힘 33% 오션 글로우 이어링 자 힘 36% 자, 아켄 쉐이드 파이렛 슈즈 126에 6% 초업에 힘 33% 자, 고통의 근원 힘 33% 자, 이제 진짜로 내가 이제는 8만 안 넘었다는 거 안 믿으면 안 돼요, 이제는. 까고 말해서 무기도 빠지는 거 없지 않을까요? 이제 다음 행선지는 여기입니다. 일단은 다음 행선지는 이거 추억 갈고 에디 갈고 이거 이노센트 밀어서 올6리턴 박을 거예요. 100에 5% 이상, 92에 6% 혹은 7% 이상 급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게 나중에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가보자. 오케이. 크뎀의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장갑은 일단은 깡통 장갑이에요. 이거는 이제 한 20초 때리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럼 되겠죠? 오케이, 시프컨이 끝날 때 딱 끝났어요. 자, 89억 2641만 56억 2589만 그리고 오늘 가져온 크크크 이 장갑을 끼면서 100만이 오르는 거지. 그리고 이 반지 같은 경우는 여기 82만 6천이 올라왔는데 이제 87만이 들어 870만 오케이 93.5 65.8 이러면은 최종 데미지 확실히 6% 오른 거 맞죠? 이미 물은 한 층은 무조건 올라요. 예, 장갑이 다 하긴 했어. 그거 인정합니다. 총 7개의 스펙업이 최근에 진행이 됐습니다. 단 두 달 만에. 이거 끼면 또 7억 7셋이야. 그럼 크뎀 5%를 또 먹어요. 그냥 살리고 17성만 해도 크뎀 5% 효율을 스펙업을 또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22성을 끼면은 스펙업이 어마어마하게 됐죠. 아, 나는 솔직히 나 이거 헤드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. 아, 저도 이제 크크크 오너다. 혹시 저하고 어울려 줄 수 있냐. 오케이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어요. 오케이, 수고.